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은 스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우선 유망한 스팀 덱을 발굴해 상장한 뒤 스팀 기축 마켓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데이빗은 지난 1일 토큰 판매를 지원한 스팀 덱, 스팀 헌트가 19초 만에 완판되며 흥행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스팀 블록체인은 소셜미디어 모델에 특화된 블록체인입니다. 스팀은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큐레이션에 참여하는 유저에게 보상을 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그 콘텐츠를 작성하거나 추천하면 보상을 받는 스팀 및 영상 플랫폼 디튜브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빗은 스팀 블록체인의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 실생활에 밀접한 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덱 활성도가 탑 블록체인 대비 월등히 높은 점이 스팀 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글로벌 덱 정보 사이트 스테이트 오브 덱스에 따르면 상위 10개 덱 중 절반이 스팀 기반 덱을 사용하는 활성 유저가 탑 블록체인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덱 시장 분석기관 덱.com에 따르면 이더리움 지갑 보유자 2%만이 이더리움 덱을 사용하지만 스팀 지갑 보유자 44% 이상이 스팀 덱을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빗은 스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유망 프로젝트를 엄선해 최초 상장하고 이후 스팀 기축 마켓을 구축할 계획입니다.